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완성된 해피엔딩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한 발 한 발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 현실적 결말이라 너무 좋았던 나의 해방일지가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화병에 우아하게 꽂히는 목이 있는 장면이었으면 좋겠지만 간장종지에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목만 남은 장미송이 같은 인생이어도 그 본질은 예쁜 장미니까 지금은 내가 쓰레기여도 지금 내가 너무나 모자라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행복하라고 말해주던 나의 해방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외투처럼 꼬여버린 인생이지만 단추 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어때? 외투는 입고 있잖아. 안 입은 것보단 안 춥잖아. 이런 마인드로 단추를 잘못 끼운 인생 그 자체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는 나의 해방일지. 마지막 회를 보는 내내 내 인생의 모든 힘든 것들을 환대하는 노력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드라마를 본방사수한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물론 드라마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이 드라마를 안 볼 건 아니에요. 계속 돌려볼 거고 대본집 나오면 대본집 두 세트 구매해서 한 권은 형광펜 쫙쫙 칠해가며 보고 한 권은 깨끗하게 보관할 겁니다. 제 인생 드라마인 미스터 션샤인 이후에 이렇게 여러 번 드라마는 처음이에요. 보면 볼수록 아름다웠던 나의 해방일지. 마지막 회 리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서 전 창희처럼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어른이 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다말증 환자처럼 하고 싶은 말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리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뷰는 일단 작용과 미정의 완벽한 해방부터 덮어보겠습니다. 작용은 돈가방을 챙겨서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돈을 들고 서울의 싱크대 공장 차리러 가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현진이 형이 들고 튄 클러치에 든 5,000만 원, 이걸 자기 돈으로 채워서 신회장에게 갖고 갔다. 두 번째는 현진이 형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작용이 현진이 형의 도박 빚 1억 6천을 대신 갚아주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 그동안 모은 돈을 갖고 신회장에게가 어둠의 세계를 끝내겠다. 스스로 내려오겠다. 날 놔줘라 말하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뭐가 됐든 그게 그리 중요할까 싶어요. 작용은 이미 변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말이죠. 작용은 돈을 뜯겼는데도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손해를 보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미정과 재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친한테 돈 뜯긴 미정이를 등신 취급했었고 싱크대 설치값을 주지 않던 노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염재호를 보며 분노했어요. 그런 작용이 현진이 형한테 돈을 뜯겼음에도 불구하고 환대하겠다, 살아서 보자고 말한 겁니다. 이 변화가 더 큰 감동을 준 이유는 작용이 인간의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죠. 현진이 형을 용서하면서 아침마다 찾아오는 미움, 슬픔, 과거의 고통을 서서히 이겨내보겠다는 다짐을 한 작용은 추앙하면 봄이 되면 바뀌어 있을 거라는 미정의 말처럼 미정을 추앙하고 추앙받으면서 바뀌었습니다. 호빠에서 술 먹고 돈을 내지 않았던 백화점 직원에게 작용은 왜 너는 끝까지 예의 없었으면서 나는 너한테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용이 사람을 싫어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겠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애정. 현진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신회장이 현진이 형을 정리하라고 했으나 작용은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애정. 원래 작용이라면 자신을 배신한 현진이 형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용은 스스로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미정은 작용을 투명하다고 했고 날 망가지게 두지 않는 날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고 당신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연미정. 작용은 항상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죽이는 사람 쪽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다시 돌아온 작용에게 전 남친의 결혼식을 망쳐버리려고 결심한 순간 걸려온 전화가 나를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구해줬다고 말합니다.
미정이 때문에 사는 쪽은 언제나 나였는데 나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는 미정이. 작용은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미정의 그 말이 캄캄하고 차가운 내 인생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거예요. 나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닌가? 희망이 있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또한 미정은 술에 취해 웃는 작용에게 당신 왜 이렇게 예쁘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습니다. 엄청나게 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벌은 조금만 주세요. 미정이 이 말을 하는 작용에게 예쁘다고 말했던 건 물론 웃는 모습이 진짜 예쁘기도 했지만 작용이 난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무서워라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해방클럽을 하면서 나의 힘겨움의 원인을 짚었다는 것, 내 문제점을 짚었다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용은 미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 힘겨움의 원인을 짚어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은 변화해가는 작용의 모습이 예뻐 보였겠죠. 그동안 작용은 솔직한 게 두려워 연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솔직한 약한 모습을 미정은 예쁘다고 말해줍니다. 약한 건, 지는 건, 병신 같은 게 아니라 예쁜 거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미정을 통해 알게 된 거죠. 현진영에게 뒤통수를 맞고 집에 돌아온 작용의 집.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태양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 등장했던 작용의 집과 달리 집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건 더 이상 작용이 행복해지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새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복해질 준비가 된 작용은 아침에 맨정신일 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환대해주라는 미정의 말을 실천합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미워해서 저 바닥까지 치달았던 감정이 미정의 환대해줘 라는 목소리 하나만으로 잔잔해졌다는 거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현진영을 끝까지 찾아내 혼쭐을 내주는 대신 환대하겠다. 당신과 살아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다 하고 말하는 작용. 미정이 작용을 떠났을 때 욕하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게 빌었던 것처럼 말이죠. 미정이 말대로 배신자형을 환대하겠다 다짐했더니 자꾸 작지만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눌러 기다려주고 500원 동전이 운 좋게 하수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났을 거예요. 항상 공허한 눈으로 술을 마시며 본인에게만 집중하던 작용이기에 이런 설레는 순간들을 볼 수 없었겠죠. 오직 미정이를 생각하는 순간, 미정이가 떠오르는 눈을 볼 때만 설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찾아올 사람인 현진이 형을 용서하고 환대하기로 하면서 땅과 하늘만 바라보던 고개를 들었고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수구로 굴러간 돈은 너무나도 운이 좋게 철창에 걸쳐져 용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작용은 희망을 가집니다. 아, 철창에 아슬아슬 걸쳐진 동전이 결국 내 손에 의해 하수구 안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미정은 분명 팔이 떨어질 때까지 날 붙잡고 있겠다고 해줄 거야. 지금은 위태로워 보이는 인생이지만 어쩌면 나도 바닥까지는 안 갈지도 몰라. 서울형 노숙자가 안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집에서 나오자마자 습관처럼 마시기 위해 편의점에서 산 술을 노숙자에게 건네고 알코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술을 못 끊을지도 모르지만 미정의 말대로 미움 대신 환대하고 5분의 행복을 끌어모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변화되면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거죠. 미정은 내 돈을 갖고 튀었던 정찬혁이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오래오래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돌잔치까지 따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찬혁이 개새끼라는 걸 알리고 싶었죠. 미정은 누군가의 형편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로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찬혁을 용서할 수는 없었죠. 정찬혁의 가방이 앞에서 있는 여자의 몸에 두 번 닿는 걸 본 미정. 정찬혁이 천하의 개새끼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미정은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만약 미정이 그곳에서 모른 척했다면 미정은 자신의 밑바닥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찬혁의 결혼식에서 작용의 전화가 막아주었듯 은행에서도 작용은 미정이 옆에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정찬혁이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보냈지만
미정은 누군가의 형편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로 세워놨던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었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미정은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리뷰는 창희 이야기로 돌아올 건데요. 15회에서 창희가 1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4년나 보다 라는 대사 해석과 창희의 진정한 해방을 토파보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